대전에서 온 이숙이인데요. 저는 뭐 이렇게 중환병은 아닌데 제가 식도염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조심했는데도 계속 다시 또안 좋아지고 다시 안 좋아지고 그래서 삶의 질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우울하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여기 예상치도 않게 우리 교회 사모님의 권유로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게 됐어요. 그래서 2주간 있으면서 이제 김은숙 그 집사님 아까 먼저 가셨는데 둘이 같이 방을 쓰면서 아침 저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되게 많이 힘을 얻었고 또그 집사님도 되게 힘을 얻고 제가 2주 있는 동안 정말 지금으로는 정말 많이 좋아져서 어떤 통증 같은 걸 전혀 못 느끼게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저녁마다 제가 개인 기도를 하면서 여기 우리 다 다른 질병에 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 중보 기도가 정말 힘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이거 정말 추석 때 실은 제가 집 떠나서 2주 동안 이렇게 홀로 이렇게 남편 두고 온게 정말 결혼하고 처음인데 혼자 남편 쓸쓸하게 추석 보내게 하고 저만 이렇게 좋은 데서 와서 힐링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